지금 몇 시? 루시 이야기 들을 시간. 오늘의 이야기는 엄마의 일기장.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치비. 아, 먹은 이 정도 풀었으면 됐고 내일이 동요 대회니까 열심히 연습해야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쿠, 우리 토깽이 동요 대회라더니 노래 연습하는 소리 아니야? 토깽아, 깊은 산책. 엄마 저 부르셨어요? 엄마가 깜빡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우리 토깽이 노랫소리 때문에 잠이 다 달아났어. 계속 잘 주무시던데. 그게 아니고요. 엄마 저 고민이 있어요. 전 누굴 닮아서 잘하는 게 없는 걸까요, 엄마? 글쎄, 아빠 닮았나? 엄마는 노래를 되게 잘했거든. 진짜요? 아 맞다, 엄마는 어릴 때 못하는 게 없다고 그러셨죠. 맞다. 엄마 그럼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엄마가 노래를 시작하면 우리 토깽이 감동 먹어서 눈물 흘리느라 연습을 못한다고. 그건 그렇고 엄마가 어릴 때 어땠냐면 말이야, 전국 동요자랑! 빠빠빠빠빠빠빠. 자, 오늘 제일 노래를 잘 부른 친구에게는 두두둥! 이 냉장고를 상품으로 줄 거예요.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이건 누가 봐도 너의 냉장고구나. 자, 가져가렴. 브라보, 앵콜. 당연하죠. 그랬다니까. 엄마가 한 곡 불러주고 싶은데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우리 토깽이 연습 열심히 해. 화이팅! 초록색 나무 옆에 노란색 나무, 그 옆에 분홍색 나무. 이제 그려볼까? 쫙!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이렇게 하던데. 자, 이제 그려야지. 근데 내가 지금 뭘 그린 거지? 미역인가? 나 왜 그림도 못 그리는 거야, 엄마? 우리 귀여운 도깽이, 엄마 불렀니? 전 왜 그림도 못 그리는 걸까요? 이것도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죠, 엄마? 그렇지. 엄마가 어릴 때 별명이 루카소였어, 루카소. 혹시 피카소라는 화가 아저씨 알아? 거기다가 엄마 이름 루시를 따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루카소 그랬다니까. 엄마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데. 이건 다 너희 아빠 때문이야. 루카소? 우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엄마가 어릴 때 어느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냐면, 짜잔! 어때, 이 루카소님의 그림이? 우와, 진짜 멋져! 빵! 아이쿠! 그림이었잖아. 엄마가 그린 소나무에 새가 앉았다 갈 정도였다니까. 우와, 엄마 그럼 제 미술 숙제 좀 대신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토깽아. 숙제는 스스로, 못해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딸 화이팅! 엄마는 맨날 뭐든지 다 잘했다고 하시면서 하나도 안 도와주셔. 그림도 그리기 싫고 그냥 놀러나 갈까? 자, 여기 서랍장에는 여기 있는 건 다 갖고 놀았어 이미. 여기 화분은 지난번에 내가 깨뜨려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지? 패스. 자, 지나가. 이게 뭐지? 못 보던 책인데? 이거 설마 엄마의 일기장? 맞다. 여기 적혀있잖아. 1학년 1반 루시. 우와, 재밌겠다. 읽어봐야지. 1980년 6월. 우와, 80년. 진짜 옛날이다. 자. 오늘은 학교에서 동요 대회가 있었다. 나는 어제 집에서 날계란 10개를 먹었는데 1등을 했다. 우리 반에서 뒤에서 1등. 뭐야 이거? 꼴등이란 얘기 아니야?
이상하다. 엄마 노래 잘한다 그랬는데? 자자자. 내 짝꿍 두리번이 노래를 진짜 못한다고 놀렸다. 치, 치사해. 다음엔 잘 부를 거야. 이게 뭐야? 엄마 이때까지 나한테 다 거짓말한 거였어? 허, 너무해. 자, 다음. 이게 뭐야? 어? 그림 같은데? 이거 정체가 뭐지? 그냥 상상 속 세계인가? 이게 뭐야? 이거! 엄마가 그렸다던 그 나무? 엄마 나한테 완전 거짓말했네! 엄마! 우리 토깽이 무슨 일이야? 엄마! 이거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엄마! 저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이거 엄마가 그린 게 아니고 엄마 친구가 그린 건데 엄마가 선물로 받은 거야. 저기 이름이 루시라고 저렇게 적혀 있는데. 아, 진짜 숙제는 왜 이름을 적어야 되는 거야? 애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그래, 토깽아, 사실 네가 잘하는 게 없는 건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야. 그래도 실망하지 마. 엄마가 장난 잘 치는 우리 토깽이를 낳아줬잖아. 우리 토깽이의 장난이 최고라고. 맞아요. 제가 한 장난꾸러기긴 하죠. 그러면 오늘도 장난칠래요. 저 이거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 거야. 안녕! 토끼가 잠깐만! 안 돼! 아, 창피해! 우리 친구들은 모르는 척 해줄 거죠? 그럼 안녕!